에티오피아의 둔화가 쏘아올린 공에 전 세계 랠리가 말 그대로 환호하면서 급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어제와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장 마무리 때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4만 선을 장중에 처음으로 터치해주기도 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이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전해졌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볼 부분이 바로 다우존스가 장중에 4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 30곳의 주가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증시 지표죠. 다우존스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뚫어내면서 여러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다우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인세 인하와 금융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처음으로 2만 선을 넘어섰기도 했었고요. 또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고 다우지수는 18,000선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수개월간 연준의 양적 완화로 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다우지수는 2020년 11월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4만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월 24일 처음 3만 달러 선 돌파 이후 873 거래일 만인데요. 이번 기록은 AI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내 두 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면서 오른 것이다 라고 CNBC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한 경제 지표들도 대체적으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해주는 데 힘을 실어주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가장 먼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2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직전주보다 1만 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으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기는 했습니다.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 179만 4천 건으로 직전주보다는 1만 3천 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고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은 이제 연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4월 미국 단독주택 건축 및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규 주택 건설은 여전히 극심한 매물 부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동향이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적응하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소식입니다. 유럽 쪽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유럽연합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보호 정책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장중에 메타는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린이들의 약점과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중독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것이 특정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집행위는 메타가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연령 검증 등을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입니다. 유럽의 집행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서 메타는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위해서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개발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장에서 1.5%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켓사이언티스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발트 100 AI 칩을 내주 출시할 가능성이 현재 40%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 코발트 10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 개최하는 자사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코발트 100을 고객들에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코발트 100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ARM 기반 칩보다도 4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마존의 그래비톤을 사실상 겨냥했는데요. 네, 그래비톤은 아마존 컴퓨팅 사업부가 개발한 고성능 컴퓨터 구동용 칩입니다. 예, 현재 매체들도 코발트 100이 그래비톤 시리즈나 인텔 프로세서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렇듯 클라우드용 CPU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새로운 칩을 포토샵 업체 어도비와 같은 업체에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메타나 오라클 등이 이 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AI 칩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0.5% 정도의 가격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부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파리스트에 포함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AMD로 교체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은 오는 22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해결해야 될 높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지수 자체가 엔비디아는 세 자릿수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8% 상승에 그친 AMD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낮은 오름세를 보인 만큼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주가 추이를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을 비중 확대로 평가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인 $1,050를 유지해줬는데요. 현재 종가 대비해서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퍼 샌들러 분석가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GPU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 고객 기반 전반에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9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망되고 있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5.58 그리고 매출액은 245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실적 과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될 수 있을지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 거래소 그룹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가 안에서의 자본이 더 수월하게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호재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관들이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CMA 현물 시장 진출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당장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도입을 위한 논의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 도입까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